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반도체 섹터 가운데 후공정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50년간 넘게 반도체 기술은 전공정 기술에 집중해왔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전공정 기술의 개발 한계라든지 수율 악화에 따라서 HBM 등의 적층 기술 관련된 후공정 기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시 변화된 생태계가 기존에 소외됐던 후공정 업체에게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공정 기술 개발을 통한 반도체 성능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공정 미세화를 통해서 이미 반도체 칩의 성능 개선은 이루어졌습니다. 선폭이 작아질수록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고요. 전자 이동 거리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선폭이 3나노까지 줄어들면서 상당 수준 미세화되는 상황입니다. 공정 기술 개발 난이도에 따라 반도체 성능 고도화 과정은 향후에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설계 비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 공정화를 통해서 패터닝 횟수가 증가하고 더 미세한 파티클, 오염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공정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현재 약 한 대당 2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차세대 장비는 5천억 수준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증설에 따른 요구 캐펙스 증가는 불가피한데 여기에 따라서 원가 절감폭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통한 성능 고도화, 원가 절감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후공정 관련된 부분들이 이 관련해서 위탁 생산량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구조적인 레벨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기업들이 외주 인가공 계약으로 위탁 생산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메모리가 먼저 성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메모리 쪽이 성장을 하면서 사이클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주 물량 증가의 조건이 이루어지면서 외주 인가공 계약이 많아지고 업황 반등까지 이루어지면서 후공정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마이크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 테스트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인데요. 작년 기준 하나 마이크론 별도 기준 메모리와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45대 55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 후공정 업체 중에 유일하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연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이 1277억 정도로 전년 대비 23%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재고 수준이 정상에 근접하면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반기 고객사 감산에 따른 외주 물량 감소로 수익성이 일부 좀 더딜 수 있겠지만은 아마 HM 관련된 하나 마이크론 비나 메모리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또한 SK하이닉스의 인가공 일정 물량이 고정적으로 외주 물량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 4개년 EV 에비타 10%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공정의 체질 개선이나 외주 인가공 계약에 따른 실적 개선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올해 1분기부터 외주 인가공 계약에 따른 SK하이닉스향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 마이크론 비나 매출액이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25년까지 매출 규모가 꾸준하게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회복감 기대감에 따라 아마 주가는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나 마이크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